듣는 속은 항아리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10월 20일 연중 제28주간 금요일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.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.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바리사이들의 누룩,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.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.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.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.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.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.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.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. 그렇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.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.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.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. 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. 유학생 시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언어였습니다.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산책 중에 주인과 함께 노는 강아지를 보더라도 강아지도 이탈리아 말을 알아듣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며 저 자신을 한심해하고 자책하기 일쑤였습니다. 젖단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외국어를 말하고 알아듣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교수님들의 자비로운 마음 덕에 학부 수업은 무사히 마쳤지만 졸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. 바로 논문이었죠. 초등학생보다 못한 외국어 실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해 글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지도 신부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베드로,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야. 그러니 언제든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렴. 나는 항상 여기에 있을 테니.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. 무섭고 두렵게만 보이던 교수님이 그 순간 정말 다정한 친구,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로 느껴졌습니다.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, 나의 결점을 알고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절친으로 다가오시며 제게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마라. 오늘 하루 내 곁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성 바오로 수도회 강승현 베드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